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서 클럽에 가서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죽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이게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은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아라 그래야 돼.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전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은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하려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리는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그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줄라고 대학 들어가면 줄라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돈을 줘야지.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말을 사줘야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죽었어 못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 하와이에서 망명해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보냈잖아. 아들들.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면 뭐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 죽고. 여러분도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부러워갖고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이장 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러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간 쓸개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 쓸개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천 원도. 천 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천 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천 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래갖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되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으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전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트 언덕을. 예. 저녁은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상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크,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그 뭐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터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달러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은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년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두 명, 세 명 들어가면 꽉 차. 그럼 또 재빠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달러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갔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구 보고 힘들게 가방 끌고 다니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 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지 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달러면은 10일이면 20달러야. 20달러?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달러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달러 주고 땡큐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주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터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달러 안 줘. 5달러 딱 줘요. 5달러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꼭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달러 주면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달러, 2달러, 5달러가 아까워서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이 있었어요. 4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달러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Thank you.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하여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네, 여러분들 정말 천 원을 쓰더라도 멋있게 써.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뻔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 행복하겠어요? 예, 안 행복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에 황금 연휴 발칸반도를 갔다 왔어요.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잠깐 보스니아 이렇게 둘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 때 뭐 나야 뭐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그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뭐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뭐 맨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저기 막 성모님을 이제 경배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체우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해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딱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세례명이 보나인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father라고 그러냐 father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막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지순례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데가. 그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산회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회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그 이제 제대 그 제의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아,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응.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해갖고 성가라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온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좀 울까 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짓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래갖고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은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좀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만약에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고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사.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진 작가래. 저 지금 저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성직자들 신부님 저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져서 법률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개 또 정치 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떠냐는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대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앤 촛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예요.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되게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무슨 자가용이야. 근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앤 촛 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해서 집이 망해갖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야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애래요. 그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그 코스가. 근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서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지금 돈을 집이 망해갖고 돈 벌어도 현찰을 판 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0,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 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야 이제. 그래서 해라 라고 얘는 NYU 조지 클루니라는 영화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 영국 영화학과. 그리고 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성 매진이래요. 근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면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은 나가서 하는 대타로 됐어요. 근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 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온 킹 제작한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이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 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 테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대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에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은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머. 내가 많이 웃긴가 봐요 걔한테. 신부님의 유머,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미션.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 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 때 보면 강사료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에 1000달러, 2000달러.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꺼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 친구 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간 친구들이 아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과달루페 가자고, 멕시코 과달루페. 그래서 개를 뭘 파냐 보니까 그래서 갈 생각도 있어요. 같이. 전 과달루페를 두 번 갔다 왔거든요. 하느님 만나는 거는 돈을 좀 써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만나죠.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 자기 자신에게 좀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행복의 주인공은 나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의 질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오늘 내용도 너무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서 클럽에 가서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이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을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은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아라 그래야 돼.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은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을 하려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리는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줄라고 이 대학 들어가면 줄라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돈을 줘야지.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말을 사줘야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죽었어 못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 하와이에서 망명해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보냈잖아. 아들들.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면 뭐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 죽고. 여러분도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 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부러워갖고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 그러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이장 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러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간 쓸개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 쓸개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천 원도. 천 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천 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천 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래갖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되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 딱 방에 들어가 보면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아올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전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트 언덕을. 예. 저녁은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상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크,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그 뭐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터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달러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두 명 세 명들 하면 꽉 차. 그럼 또 재빠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달러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갔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구 보고 힘들게 가방 끌고 다니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지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달러면은 10일이면 20달러야. 20달러?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달러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달러 주고 땡큐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게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주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터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달러 안 줘. 5달러 딱 줘요. 5달러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꼭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달러 주면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달러, 2달러, 5달러가 아까워서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 있었어요. 4일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달러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Thank you,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네.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하여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예, 여러분들 정말 1,000원을 쓰더라도 멋있게 써.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뽐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 행복하겠어요? 예, 안 행복해요. 부러울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예요. 황금 연휴. 발칸반도를 갔다 왔어요.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잠깐 보스니아 이렇게 들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 때 뭐 나야 뭐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그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뭐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뭐 맨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저기 막 성모님을 이제 경배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체우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대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 중에 천주교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딱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세례명이 보나인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파더라고 그러냐. 파더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갔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뭐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주순례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데가. 곧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산회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회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그 이제 제대의 그 제의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아,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응.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해갖고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온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뜨면 울까 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그래서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라갖고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은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좀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만약에 안 뽑을 땐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고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살.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 작가래. 저 지금 저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성직자들 신부님 저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져서 법률 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개 또 정치 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저기 막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때냐는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대는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앤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예요.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되게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무슨 자가용이야. 근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앤 첫 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 집이 망해갖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야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애래요. 그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그 코스가. 근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지금 돈을 집이 망해갖고 돈 벌어도 현찰을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0,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 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야 이제. 그래서 해라 라고 얘는 NYU 조지 클루니라는 영화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 영국 영화학과. 그리고 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석 매진이래요. 근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 하면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은 나가서 하는 대타로 됐어요. 근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 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온 킹 제작한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이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 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 테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대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에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은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머. 내가 많이 웃긴가 봐요. 걔한테 신부님의 유머,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미션.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 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보면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 때 보면 강사료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에 $1,000, $2,000.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꺼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 친구 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간 친구들이 아 너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과달루페 가자고, 멕시코 과달루페. 그래서 개를 뭘 파냐 보니까 그래서 갈 생각도 있어요. 같이. 전 과달루페를 두 번 갔다 왔거든요. 하느님 만나는 거는 돈을 좀 써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만나죠.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